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뭐야? 심심해서. 아,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활력이 좀 떨어져요. 12시가 가까워지는 이 시간에는 뭐라도 해야 정신차리고 네, 리뷰를 할 수가 있죠. 텐션 안 올리니까 힘들어 점점. 바닥 가라앉는 것 같아서 중간에 좀 이제 오버해봤습니다. 또 네, 이제 네. 차 빼주러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또 기운이 또 쭉쭉 빠지죠. 그러니까 뭐 렉탐은 쉽게 가도 뭐 쉽게 간 적도 없지만 쉽게 가도 피곤하고 이게 참 재밌어요. 그 다른 걸 5시간 6시간 촬영하는 거랑 렉탐 5시간 6시간 촬영하는 것은 이게 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약을 좀 챙겨 뭐, 먹던가. 그지. 뭐 그래도 사장님한테 매번 저희가 야식을 뜯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만족하면서 네. 저희 오늘 마지막 시간을 은축 씨가 타임즈 이렇게 한 그 기운을 받아서 네.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텐션 올려 보도록 하죠.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마이크 그렇습니다.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다이나믹을 리뷰를 할 건데요. 저번에 저희가 이 SE 브랜드의 V3라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역시나 O8과 비교를 하면서 네네네.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V7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이 11만 8천 원이라 이것도 굉장히 저렴해요. 오히려 O8보다 아직도 더 저렴합니다. O8은 지금 저희 버즈비 사이트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12만 원대, 13만 원대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그거보다 만 원이 더 쌉니다. 11만 8천 원이죠. 네. 자 이렇게 사이즈는 한 요런 정도 나오고 있고요. V3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역시 O8을 기준으로 들려드리는 맞아요. 게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아시기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O8이랑 준비를 해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서랍에 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서랍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바로 그 사운드 O8이랑 네. 비교를 해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SE22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214랑 비교를 해봤었죠. 저희가 뭐 아퍼지 듀엣으로 이제 뭐 계속해서 그 인터페이스 리뷰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 인터페이스로 요거를 잡고 있는데 듀엣의 ESR 사운드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너무너무 익숙하실 거고 그리고 다이나믹 할 때 하는 듀엣 플러스 SM58 사운드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늘도 역시 O8에다가 V7 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버즈비 사이트 상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오늘도 사운드캣에서 살펴볼 거고요. SE는 지금 저희가 그럼 세 번째네요. V3, SE2200, 그 다음에 네. V7까지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부터 샘 김까지 굉장히 레인지가 넘네요. 네, 국적과 장르를 넘나드는 네. 지금 네, 보컬 마이크의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되게 훌륭한 아티스트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11만 8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밑으로 쭉쭉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V3랑 V7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요런 동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요거 같이 보시면은 요거 보고 저희 거 보고 하시면은 네. 비교하시기 아주 좋은 네, 그런 영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튜디오 앱에서 공연하는 싱어라면은 튼튼한 거 튼튼한 게 진짜 중요한데 네. 지금 보면 노이즈가 매우 작고 탱크처럼 튼튼하며 네, 뭐 특별히 제작된 캡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에서 진짜 중요한 게 튼튼하다는 거. 맞습니다. 이 보면은 그 집에 그 서랍에 있는 그 SM58들 보면은 다 헤드가 한 군데 다 머리가 떨어져 있죠. 머리가 함몰돼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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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한 세 군데 정도 찌그러져 가지고 아, 이 정도면 이제 사운드가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도 네. 또 막상 받아보면 계속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SM58도 다 한 군데씩 함몰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다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근데 이 얘도 지금 대가리가 굉장히 이거 봐, 얘도 이 함몰돼 있는 거 봐, 이거 여기. 아, 약간 알게 모르게 다 함몰이 돼 있어 지금 보면. 근데 아 얘도 이렇게 한번 딱 때려보고 싶다. 어느 게 함몰되는지 그렇게 안 되겠지.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속되는 거죠. 네. 사가야죠, 그럼 네. 이거 한번 실험해보고. 네. 자 메탈 하우징 스프링 스틸 그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세시는 무대 위에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아연 합금으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스프링 스틸 그릴은 강한 충격에도 찌그러짐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더 해보고 싶네. 네 그릴 주위에 베벨 엣지를 보셨나요? 이게 보면은 요런 게 이제 베벨 엣지가 되는데 요 베벨 엣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덜커덕하고 딱 멈추는 그쵸 이렇게 그렇죠. 해서 안 떨어지게 된다 뭐 여러분들에게 보이지도 않았지만 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베벨 엣지에서 이렇게 멈춥니다 이렇게 네.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그냥 영원히 구른다. 그렇죠 영원히 구른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함몰되기가 훨씬 좋다 네 아주 함몰 특화된 SM58에서 네. 함특 요거는 이제 좀 덜 구른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에 윈드스크린이 있어요. 요 빨간 천. 네. 그래갖고 요게 윈드스크린으로 팝 필터를 어느 정도 따로 되지 네, 않아도 어느 괜찮으니까 정도.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수 알루미늄 보이스 코일 특허 쇼크 마운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저희 업계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기존의 다이나믹 보컬 마이크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 지금 무조건 뭐 얘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V7이 위너입니다. 네, 뭐 누가 그런가요? 위너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요? 위너라고 한 사람은요 엔지니어예요. 아 네. 네. 근데 뭐 엔지니어가 좋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잡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5kg, 10kg대 여기서 살짝 올라가는 그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음이 증폭이 되는지 5cm 떨어졌을 때, 15cm 떨어졌을 네. 때, 60cm 떨어졌을 때 보면 이제 이게 근접 효과라고 해서 맞아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음 쪽에 증폭이 좀 더 심해지는 네. 효과가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심하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이나믹 되어 있고요. 폴라 패턴은 슈퍼 카디오이드 단열 지향성입니다. 305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스펙 쭉 다 살펴봤고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뭐 긴 말이 필요합니까? 들어보면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마이크는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들어보면 돼요. 미리 다 녹음을 해놨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다웃의 돈스픽입니다. 네. 그웬 스테파니가 벌써 쉰이 넘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 추억의 노래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 58 먼저 들어볼게요. 네. 58의 드라이 소스. Don't speak and know just what you sing. So please stop explaining. Don't tell me cause it hurts. Don't speak. I know what you're thinking. I don't need your reasons. So tell me cause it hurts. 네. 맨날 듣던 그 소리. 네. 자, 그럼 이번에 V7의 소리 바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 Don't speak and know just what you're saying. So please stop explaining. Don't tell me cause it hurts. Don't speak. I know what you're thinking. I don't need your reasons. Don't tell. 저는 좋은데? SE가 네. 그 다이나믹 맛집이라고 보여져요. 저도 V3도 그때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맛집이네요.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잘하는데요. 잘해요. EQ 대역도 진짜 되게 깔끔하면서도 그 살아있어야 될 포인트들 딱딱 살아있고 힘있고 정말 좋아요. 가격에 비해서 이거 라이브 때 쓰면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지금 공간계 걸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지금 다이나믹 사운드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컨덴서 사운드 기본으로 한번 듣고 갈게요. Don't speak, I know just what you're saying. So please stop explaining. Don't tell me cause it hurts. 다이나믹과 컨덴서는 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볼게요. V7에서 출발합니다. Don't speak and know just what you're saying. So please stop explaining. Don't tell me cause it hurts. Don't speak. I know what you're thinking. I don't need your reasons. Don't tell me cause it hurts. 이거 같은 경우는 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좋다. 이거 음악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그냥 이미지로 그려지지 않나요? 그냥 V7이 들리면은 이제 우리가 헤드폰을 끼고 나서 들으면 소리가 여기서 들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58 들으면 여기서 들리죠. 좀 더 시원하게 위로 싹 올라가는 느낌. 야, 이게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한데 이런 사운드들을 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업계 표준의 사운드로 진짜 오랫동안 엔지니어든 퍼포먼스를 직접 하는 사람이든 이 사운드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같은 가격 혹은 더 싼 가격에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지금 V7은 그 영역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컬이 있으면 좋을 EQ 때 딱 보컬 갖다 놓네요. 지금 보면은 자 요거 공간계 없애고 보컬만 네. 들어볼게요. 보컬만 듣고 기타만 들어볼게요. 자 보컬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세븐입니다. Don't speak, I know just what you sing. 58이요. So please stop explaining. Don't tell me cause it hurts. 58. Don't speak, I know what you thinking. 좀 시원하죠 느낌이. 네 위에가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탁 트인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번 기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S2200과 C214를 비교해봤을 때는 보컬에서부터 기타에서의 차이가 극명하게 들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다이나믹에서는 어떨지. 네, 세븐부터 갑니다. Oh. 아이고. 이건 지금 보면은 보컬이랑 비슷하네요. 차이가 그 컨덴서에서처럼 극명하게 나는 건 아니고 보컬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만큼 기타에서도 조금 더 세븐으로 갔을 때 살짝 위에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뜨는 네. 느낌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58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그림 도화지로 봤을 때 영역이 이렇게 좀 밑으로 깔려 있다면 이제 V7은 좀 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 살짝 시원한 느낌 기분이 네, 좋게 주고 들립니다.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네. 진짜 훌륭하네요. 네, 저렴하면서 맛집입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언제나 환영이죠. 네, 그러니까 이 58이 뭐 214랑 2200을 놓고 비교해봤을 때는 뭐 어떤 부분에서는 214가 더 낫다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맞아요. 58과 이 V7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쪽이 더 낫다라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왜냐면 58도 지금까지 너무 58만이 딱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있잖아요. 무조건 그거보다 하이가 높다고 좋은 사운드라는 건 아니라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V7이 58이랑 비교했을 때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취향에 따라서는 더 좋은 마이크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정말 두루 갖추고 맞습니다. 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훌륭하다라고 좀 표현해주고 싶어요. 진짜 훌륭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자 이번에는 V7의 나레이션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야, 이거 수음력이 58 들어볼게요. 이곳은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와.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이거 밸런스가 저렇게 차이 난다고? 진짜 좋은데? 이곳은 코스타리카의 이렇게 고산지대. 차이 난다고?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이렇게 들리니까 네. 보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탁탁 들렸을 때 깨끗하고 시원하게 탁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깔끔 시원 이런 느낌.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파퓰러한 가수들부터 해서 뭐 락커들 뭐 이렇게만 들려주면 너무 좋은데요? 네, 보컬을 어쨌든 EQ 믹싱을 할 때도 결론은 저희가 만지는 어느 정도의 그 EQ잉이 있잖아요. 그 하이도 들어주면서 좀 더 선명하게 들리려고 하는 그 컴프레서 걸고 EQ 걸고 뭐 프리 걸고 하는데 얘 와 물건이네요. 물건이네요. 이건 진짜. 네. 그 S2. 사실 저 좀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맛집이다. 그러니까 SM58이 없는 집은 없는데 네. 없는 집은 없을 건데 그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어요. 아빠 있어. 방에 한번 가봐. 나한테 없으면은 아버지 방에도 있고 아니면 여동생 네. 뭐 아니면 이제 아니면 어머니 이제 저기 장바구니 이런 데 뒤져 보세요. 있어. 근데 그래도 없다. 근데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 저는 사실 58을 사는 것도 추천은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얘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입문을 V7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저도,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 그 서랍 열면 있는 집은 이제 어쩔 수 없고 계속 찾아봤는데도 안 나오는 그 진짜 잃어버렸어. 뭐. 네, 간혹 없는 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집에서는 굳이 다시 58 사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 V7 한번 드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은 어차피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내가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집에 생겨요. 또 와 있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58이 돌아다녀. 맞아. 아시죠? 맞아요. 계속 다녀. 그래서 저도 그런데 전 제 작업실에 왜 58이 두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약간 그 제 건 하나거든요. 그 그 오팔은 누구의 것일까? 누군가 그 이제 집에서 그 서랍 안에 있다가 어느 순간 없어진 사람 그게 네. 거기 이제 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어느 날 봤더니 오팔이 두 개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팔이 여러분들 집에 서랍을 열어봤는데 오팔이 없다. 그럼 미련을 버리시고 B7을 한번 드려보시는 네,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만큼 이게 저희가 뭐 농담처럼 그 오팔이 얼마나 많이 이쪽에서 업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맨날 하는 농담인데 서랍 열면 있다는 게 이게 V7이 그거를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성비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거의 보장해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너무 저렴한데 더 좋을 확률은 사실 실제로 되게 힘든데 네. 뭐 근데 이걸 저희가 뭐 얘가 무조건 더 뛰어나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정말 훌륭합니다. 절대 밀리지 않아요. 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이나믹 마이크 추천은 야 SE. 58은 있잖아 어차피 58이 혹시 없으면은 한번 이거 사봐. 뭐 이렇게 네,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V7 오늘 이렇게 SE는 확실히 다이나믹 맛집인 걸로 네, 다시 한번 검증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의 새로운 표준 V7 같이 보셨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다이나믹 마이크는 앞으로 V7입니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